자, 지난번에 이어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요즘 바이크 시장, 바이크판이 좀 이렇게 달라져서 특이한 것 같다, 재밌다 생각했던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특히 이제 중고 거래할 때, 매물 특이사항 기재할 때 풀튜닝이라는 말을 간혹 쓰는 경우를 보는데요. 내용을 까보면 드레스업 성능과 관계없이 그냥 꾸미는 거, 그걸 보고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업 누군가가 이거 튜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드레스업입니다. 성능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꾸미기입니다. 그렇다면 튜닝은 뭐냐? 예를 들면 뭐 하이캠을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흡배기를 손본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프레임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량의 한적인 성능을 차이 나는 것이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냥 드레스업만 튜닝했습니다, 하물며 풀튜닝 했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서슴치 않고 쉽게 쓰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지적질하는 문화도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재밌고 신기했던 거는, 그 예전에는 이른바 그 트래커 종류나 경량 듀얼 머신들이 굉장히 마이너하고 인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빅싱글도 마찬가지고요. SR400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계셨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바이크 시인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2종 소형 면허를 갖다서 이제 비교적 좀 가벼운 바이크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스타일리시하게 꾸며서 타고 싶은 이런 분들이 앞서 언급한 그런 빅싱글 종류를 선호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예전과 달리 이런 차량들이 수입은 잘 되지 않고, 맥이 끊겼죠. 수입되는 맥이 아예 끊겼고, 그럼 한정된 매물에 수요가 몰리니까 이 가격이 엄청 비싸진 것 같아요. 뭐 비단 트래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입의 맥이 끊긴 그런 뭐 CB400 같은, 특히 볼도르 이런 개체수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던 바이크들, 개체수가 많았다는 건 그 바이크가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호평을 받았고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CB400 같은 바이크들 중에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풀 리스토어가 되어 있는 바이크들은 가격이 뭐 1,000만 원도 왔다 갔다 해요. 과거 바이크판이라는 크지 않은 시장에서 수요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폭등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나는 기종이 하나 있네요. 구형 구차도 아니고 그 CBR650F인가요? 그거 코로나 때 가격들이 계속 신차 가격에 육박했죠. 신차 가격을 능가하거나 사기통 미들급이 없는, 그런 적당한 사기통 미들급이 거의 없다시피 한 환경에서 해당 차량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혼다 코리아에서 수입을 했는데 개체수는 한정돼 있고, 그런 기종을, 그런 분류를 타고 싶어하는 라이더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다가 코로나 시대가 종료되고 나서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즘은 뭐 그 기종 비싸다 어쩌다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